고민이 이해되십니까? 저도 한 달 만에 살 15kg 빠졌거든요 지금. 와. 밥 먹다가도 이제 동영상 보더만 이제 운동하고 싶다고 스파링 하러 또 가자고 한 새벽 1시쯤에 도착해서 새벽 한 4시까지 또 운동할 때도 있고. 와, 무슨 운동을 그렇게 해? 관원 입장에서 코치님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? 맨날 힘들어 보여요. 가면 맨날 힘들어. 저희끼리 이제 맨날 권집사라고. 권집사. 아, 좀 많이 아프게 생겼잖아요 지금. 지금 얼굴이 건조해. 예. 밥 먹으려고 점심에 도시락 싸오는 거 몇 번 봤는데 그거를 못 먹어요. 왜? 운동한다고 이제 관장님 식사를 안 하시거든요. 맨날 프로틴만 드시니까 이제 혼자서 또 밥 먹기 위해서 밥을 못 먹거든요. 그래서 좀 많이 코치님이 또 연애는 어떤지 여자친구는 있어요? 코치님? 코치님은 아주 깨끗한 아주 깨끗한 깨끗한 본인은 더러워요? 본인은 더럽냐고 깨끗하다니. 모터솔로예요? 모터솔로예요. 시간이 없는 거예요? 아니면 지금 몇 살이라고요? 실례. 저는 27. 모터솔로예요? 그건 아니고요. 아니, 부장님은 여자친구 있어요? 네, 관장님 여자친구 있는데. 나 본인 여자친구 있어 또? 네, 관장님 여자친구 있는데. 나 본인 여자친구 있어 또? 네. 저희 데려다 또 주는데 차에서 스피커폰으로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좀 못 만나는데 이제 전화도 연락도 잘 안 되고 하는 것 같아서 싸우는 모습도 자주 아니 보고.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여자친구랑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통화를 한다고요? 운전할 때 전화를 못 받으니까 핸즈프리 그래서 애들 다 내려주고 다시 전화 다시 통화해요? 네. 오늘 지금 좀 있다가 여기 끝나고 나서 운동하러 오자고 병원하러 오자고 피곤하다고 하는데도 왜 오늘도 가자마자 스파링 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여자친구도 체육관 한 번씩 오거든요. 올 때마다 체육관 청소를 해줘요. 오. 아, 여자친구야? 하는데 가만 보면 관장님은 또 혼자 운동하고 있어요. 아, 여자친구 와도? 네, 도와줄 법도 한데. 그럼 서운하죠, 약간 지금. 어때요? 계속 서운하다고 얘기하는데. 회사 다니면서 운동을 같이 했는데 그 이제 운동하다가 운동이 너무 빠진 거예요. 그래갖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그 운동에 계속 빠지다 보니까 저한테 소홀해지는 거예요. 사귄 지 얼마나 되셨어요? 3년 됐어요. 3년 됐는데 소홀해진 지는? 2년? 2년? 아니요, 어떻게 소홀한지 그 여자로서의 평일에는 저도 일하고 남자친구도 일하니까 주말에 만나야 되잖아요. 그럼 주말에 만나면 일어나면 거의 12시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7시 되면 운동을 가겠대요. 그러면은 밥 먹거나 7시 전에 영화를 잠깐 보고 어머.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. 와, 야 여기도 주말이네요. 주말에도 뭐 1박 2일 여행 가자면 안 갈라 하고 운동 최근에 때문에. 최근에 뽀뽀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? 아, 뽀뽀는 하죠. 여자친구가 1박 2일 여행을 가자 그러는데 네. 남자친구가 거부한다고요? 어, 안 가요. 그러니까 뭐 멀리 가는 걸 안 좋아하고. 운동 때문에? 네, 네. 요 근래 천일이었는데 그래서 천일 뭐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천일인 건 아냐고 이렇게 하니까 모른다고 까먹어. 아니 생일 때도 생일이 평일이었어요. 그러면 웬만하면 운동 좀 빼고 만날 수 있잖아요. 하루 정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. 근데 그것도 주말에 보면 되지 이렇게 하고 안 만나고. 여자친구가 좀 굉장히 서운해하는 것 같은데 관장님은 뭐 만난 지 오래됐으니까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? 네. 특히 평일 같은 경우에는 엄마야. 제가 수업을 아예 빼줄 수가 없으니까. 아, 근데 체육관에 오면 좀 신경 써주고 싶다는 일부러 약간 좀 시크한 남자, 난 터프한 남자 이런 거 보여주려고 운동하는 거예요? 아니 그런 거보다는 일단 항상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신경이 다른 데 가버리면 관원들도 다 다른 데로 분산돼 버리거든요. 조금 반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왔나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막 뭐라 했어요. 오면 그래도 인사라도 좀 살갑게든지던가 맞아. 그렇게 뭐라 하니까 관원들한테 여자친구 오면 말 좀 걸어주고 장난 좀 쳐라고. 관원들한테? 응, 관원들한테 시켜요. 보통은 남자친구가 야 어디 1박 2일로 여행 가자 이러면 여자친구가 안 돼 뭐 집에서 혼나 이럴 수 있는데 반대로 지금 1박 2일을 가자는데 그거를 야 그거는 왜? 왜? 무슨 하루 미친 일이야. 반대니까 일반적인 상황. 1박 2일 여행을 왜 1박이 안 됩니까? 아 그냥 운동에 대한 욕심이 진짜 많은데 이게 이제 제가 만족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운동 중독이네. 어디 가는 시간에는 그 시간만큼 운동을 아예 못 하거든요.